여당의 험지를 돌며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원 지역 격전지인 원주를 찾았습니다. 지역 예술인, 시장 상인들을 잇따라 만난 한 위원장은 원주를 지역 발전의 모델로 만들겠다며 중도 표심을 선점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원 지역 선거 요충지인 원주를 찾아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 원주를 방문한 한 위원장은 원주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며 단수 공천된 원주갑 박정화, 원주을 김환섭 후보와 함께 강원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 원주를 지역 발전의 모델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원주는 산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는 곳입니다. 저희는 이곳을 더 좋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의 모델로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주에서 안표 근절 등당 차원의 문화 분야 공약을 발표한 한 위원장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지역 문화 공약들의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선 당 수석 대변인인 박정화 의원과 기재부 차관 출신의 김한섭 후보가 공약 이행을 위한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공천이 잘된 곳이다라고 자평합니다. 저도 국민의힘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이분들이 하는 행동과 이분들이 실천하는 공약을 중앙 차원에서 보증하고 같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겠다며 전통시장을 찾았는데 제법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2석 모두 석권하고 보궐에선 보수당이 1석을 탈환하는 등 여야 모두에게 선거 요충지인 원주 선거구.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총선 승리를 위해 강원 최대 도시 원주의 표심을 선점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